스미트를. 헐. 거참 몸매. 오 테리찡 너무 잘생겼어. 오 춤춘다. 귀여워. 뭐 하는 거야? 아 다들 할 일을 하는구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캐릭터성이 다 뚜렷하네요. 그쵸? 왠지 거짓말 같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 전쟁을 했었는데. 그러게. 세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오렌 카페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게. 두 사람 왜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거야? 축제는 다 같이 즐겨야 하는 거라고. 저기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너무 그러는 건. 지속이 봐. 아침? 아 저녁. 다 뻔했어. 이거 봐요. 토르네코 얼마나 귀여워. 이제 그만 일어나. 어느새 잠들어 버렸네. 난 아직 졸려. 뭐야? 왕도에 남은 병사들에게도 무슨 일이야? 우리 군의 마물들이 사라져 버렸어. 어젯밤까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자이와르의 마물뿐만 아니야. 다른 나라의 마물들도 사라졌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아, 착한 마물들. 보고 드립니다. 너희들, 이 꼴이 대체 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나타난 마물대군이 우리 왕국을 공격. 성에 남은 병력만으론 막지 못하여. 아, 또 일이 났나 보네요. 왕도가 함락당했다고? 밀어닥친 마물들에게 왕도를 점거당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난리도 아니네. 몬스토리아 지방의 새 왕국에서 마물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켰다 합니다. 이번에는 이쪽 나라까지? 얘네 살아있었네? 왕들이 다 여기 와 있으니까 그렇지. 다 모여있으니까 그렇지.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셨대? 맹주님! 때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 때인 거야. 응? 뭐야? 헐! 뭐야? 아니 이런! 이게 뭐야? 아 나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아니 그럼 내가 저딴 놈을 지켜줘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설마 말도 안 돼. 오르네제 쌍둥이였나봐요.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비온 왕은 우리를 한꺼번에 없애버릴 생각이야. 모두 도망쳐야 해. 때가 되었다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통수였네 통수.
왜 이런 일이? 아무튼 지금은 제비원을 탈출해야만 해. 맞아. 다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각 나라의 왕이 이곳에서 당하게 되면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아. 우린 각 나라의 왕들이 무사히 탈출할 때까지 마물들을 저지해야 해. 훗,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남아있던 병사들에게 각 나라의 왕을 호위하며 먼저 탈출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려줬어. 얘도 왕이잖아. 역시 그러는 체자라도 왕이잖아.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어서 탈출해. 훗, 염려 마라. 자이왈의 일이라면 이미 손에 쏟았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도 빨리 싸우기나 하자고. 군림하는 쌍둥이 왕, 각국의 왕이 탈출할 때까지 마물을 저지하라. 오케이. 우리에게 대항하려 하다니 어리석은 놈들이로고. 말투도 약간 바뀌었네. 어디 한번 발버둥을 쳐봐라. 그럼 잘 가라. 마냐루, 광대를 좀 해서. 자, 잡고요. 오늘은 잡아서. 어, 막. 스키 죽었어? 아, 힐할 걸 그랬네, 그냥. 이거, 먹고. 스키 한번 살려줄게요. 여기 살려주고. 여기서 얘 뽑자. 다 재워버려. 다 재워버려. 그렇지. 몬스터 코인 그림자 기사 거 얻었고요. 자, 뽑고. 공을 빨리빨리 모아서 정리해봅시다. 일단 느낌표 있는 애들 위주로. 오, 마녀 죽는다! 초련의 고신. 좋았어. 살려주고요. 아, 나뭇잎 없어. 자, 여기도. 마무네 파스쿤 먼저. 여기. 아, 이제 마무네 파스쿤이 리자드맨이어가지고, 와. 일도 양단으로. 여기를 어차피 선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마음은 편해. 자, 아, 빙하참도 한번. 토르네코, 와! 와, 큰일이다. 부활시키고. 나뭇잎 벌써 하나 남았어. 레벨이 슬슬 딸리기 시작하는 건가? 자, 토르네코로. 와, 토르네코. 엥? 어, 잡고. 딸피야, 딸피. 마무네 파스쿤, 딸피에요. 그렇지. 아, 근데 여기를 소멸해도 다음 지역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조심하고. 마무네 파스쿤 저쪽에 한 마리 더 있네요. 저거 잡으러 가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따라와요, 따라와요. 바닥 조심하면서. 계속 뽑고 있죠, 지금. 염전차! 조심하고. 딜 조심하고. 여기 잡아. 여기서 또. 아. 바닥, 바닥 조심하고요. 오, 뭔가 빨개졌다? 세진 듯?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 오우,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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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힐. 힐업 하면서. 세자르로. 각국의 왕이 탈출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알어, 알어. 조금 더 버텨야겠군. 여기, 여기 좋다. 방치기 좋다. 방치기 좋아. 건물로. 아, 마녀 죽었다. 오케이, 토르네코. 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마무네 파스쿤. 아! 호이미. 오, 호이미 한 번 더. 호이미. 아, 호이미도 이제 많이 안 차네, 저기. 와, 씨. 야, 마무네 파스쿤, 씨. 처음부터 가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옆에. 잠들어 버렸다. 잠들면 안 돼! 놀랍게도 리빙데드의 몬스터 코인을 얻었다. 전혀 놀랍진 않지만. 토르네코 죽겠다! 뭐야, 뽀뽀? 어,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마무네 파스쿤 저기 있는데? 여기서 연주차!
깜빡했는데 마물들에게 어둠의 의복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는? 뭐지? 뭐야 마물들의 상태가 이상하잖아. 이건 어둠의 의복. 모두 조심해. 이 마물들에겐 공격력이 먹히지 않아. 산이고. 어어. 아, 얘네한테 안 먹힌다고? 마문의 파스코는한테만 그럼 딜이 먹히는 거네? 호이미. 호이미 써주고. 오오 조심하고요. 마문의 파스코. 아 뭐야, 마문의 파스코는한테도 딜이 안 먹혀?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뒤에서? 그냥 버티기만 하라는 거야?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 선멸 안 해도 돼요? 아, 그래? 그럼 체자르로 해야지. 몬스터 코인이다. 저것도 먹으면서. 보고합니다. 각 나라의 왕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 오, 탈출에 성공했대. 여러분도 서둘러 물러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크. 죽었나봐 보고하는 애. 목숨을 건 정갈 확실히 받았다. 우리도 이제 후퇴하자. 제비오는 탈출하자. 방사 죽었어. 제비오는 탈출하라고? 으, 얘네 못 때리는 거지? 야, 제비온 병사 어떡해. 대답이 없다. 그냥 시체인 듯하다. 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냥 시체인 듯하다라니. 자, 여기서 핫산을 키우면 엄청 센데 핫산을 안 키우네. 아, 이제 저기 죄송한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누구는 핫산이 안 좋다 그래서. 핫산은 볼 필요도 없으셔요. 뭐 제일 약해요. 쓸데없는 거 임마 이랬었어 처음에 할 때. 그리고 저기 뭐야, 제시카가 힐러 좋다 해서 해봤더니 제시카도 또 저거 안 맞고. 토르네코 버리고 핫산. 아니 안 믿어. 제가 다른 사람 말은 믿어도 건빵 말은 안 믿습니다. 아 죽겠다. 여기 어떡하지. 선물도 안 되잖아. 그리고 저기 낚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어. 일부러 저기 게임 어렵게 만들려고 낚시하는 사람 투성이라서 그냥 안 믿어.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네, 여기 점프해서. 오, 돌 부수고 가는 거라고? 아, 게임에 집중해야겠다. 못 봤어. 오구구구구. 어디지? 오케이, 점프 점프. 내가 지금 어디쯤이지? 여기? 여기도 죽었고. 이쪽으로? 이쪽이 맞으려나? 조심. 뭔데? 춤춘다 여기! 하하, 댄스. 아! 죽음. 여기서도 힐 한번. 오오오오오. 자, 도망. 지금 이쪽으로. 오오, 맞으면 안 돼. 그냥 저 끝에까지만 도달하면 왠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뭇잎이 없어가지고. 점프하면서. 부르기. 점프. 여기. 누웠을 때 지나가고. 자. 우와, 댄스 타임 개 많아. 안 돼! 토르네코, 네가 유일한 희망이야! 오케이. 오, 스릴 넘치네, 진짜. 좋아. 거의 다 왔어. 됐어. 힐. 오오오오오오. 이건 뭐지? 오오오오오. 아! 어떡해! 오오오오. 살았네?
앞으로 나아가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됐어. 됐어. 거의 다 왔어. 탈출! 깼다. 깼다. 소나이님 안녕하세요. 이거 참 가까스로 탈출은 했지만 제비호는 당분간 돌아갈 수 없겠는걸? 병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각 나라의 왕은 자국을 탈환하기 위해 이미 출발했다는군. 그런데 체자르, 넌 안 가도 되는 거냐? 자유화르를 탈환해야지. 후, 손은 써뒀다고 했잖아. 지금쯤이면 이미 잭장군이 탈환 작전을 시작했을 거다. 나는 제비온 왕에게 묻고 싶어. 백성들을 속이고 세계를 다시 위기에 빠뜨린 그 이유를 말이다. 나도 동감이야. 다만 지금은 여길 빨리 떠나는 게 좋겠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장소로 대피하자. 굴림하는 쌍둥이 왕. 빨려. 좋아. 2500골밖에 안 주네요. 갑시다. 자, 도착했어. 이곳은 예전에 행상인들이 이용했던 여행 거점이 있던 곳이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텐데 제비온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것 같네. 그나저나 남자구나. 그나저나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조그만 영감님이 악당이었다니. 게다가 두 명으로 늘어나기까지. 어떻게 인간이 분열해서 늘어날 수 있냐고. 저건 쌍둥이인 거지. 누가 설명해봐. 용이 태양을 집어삼키는 날 쌍둥이가 태어나 대지는 다시 전란에 뒤덮인다. 수많은 비가 흐른 후에 쌍둥이 왕이 새롭게 군림한다. 고대의 예언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대로 많은 피가 흘렀고 그리고 쌍둥이 왕이 나타났어. 맹주님이 예언에 나오는 쌍둥이였다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훗, 제비온 왕이 예언 속의 쌍둥이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알겠지. 그러려면 일단 제비온 싱아지를 탈환해야 해. 싱아지의 마음을 소탕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구해낸다. 그리고 전승의 탑으로 간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비온의 마음들을 감싼 어둠의 의복을 어떻게 하면... 아무튼 일단은 여기서 좀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자. 뭔가 좋은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황야의 야영지. 새로운 곳이네요. 오! 얜 그대로구나. 오케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정도? 다 그대로고요. 새로 무기를 파나? 그러네요. 무기를 새로 파네요. 어쩔 수 없이 저기 안 끼고 있는 거는 파는 수밖에. 팔고. 기공자의 대검 이것도 팔고. 낄 사람 없으니까. 으흠. 또 곡을 부르는 주판 이것도 팔고요. 저거 한순간 같은 경우에는 테리도 쓸 수 있어서 남겨둘라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팔아야겠어. 그다음에 천둥 지팡이 이거 팔까? 지팡이 아니 또 망고린 거 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 무기 산다. 그래도 하나를 못 사네. 그래도 하나를 못 사. 3만 골 이상이네요. 어쩔 수 없지. 여기 할머니는 더 좋은 걸 방어구를 팔겠죠? 오, 드래곤 오브. 와, 엄청 좋아지네. 오케이. 일단은 저기 장비를 다시 제시카 거를 토르네코한테 옮길게요. 왜냐면 저기 토르네코를 사용하는 게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토르네코가 저기 별로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냐? 토르네코가 왜 이렇게 좋냐? 왠지 모르겠어. 마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저씨 너무 귀여워. 액세서리 수비력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이 어서와. 그리고요 잠시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충분히 쉬었으니까 가봅시다. 왕자한테 먼저. 여기는 뭐야?
아, 할머니? 할머니 뒤가 왜 이렇게 무서워? 여기서 왕자한테 먼저? 각 나라의 왕을 한꺼번에 처치하려고 제비원으로 부른 것도 모자라 그 틈을 타서 왕도를 전부 빼앗으려 하다니. 제비온 왕은 적으로 돌리면 터무니없이 무서운 사람이야. 체자르, 자이와르의 왕도는 정말 괜찮은 거야? 훗, 아까 말했잖아. 적에게 지시를 내리라고 했다고. 그 녀석은 그래도 문물을 겸비한 우수한 장수다. 반드시 해낼 거야. 아, 잭장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왕도 탈환을 위한 싸움이 이미 시작됐을 테지. 제비온을 제외하군. 제비온은 자신들의 왕에게 침략을 당한 셈이니까 제비온 사람들을 빨리 구해야 해. 제비온을 먼저 구하려는 거군요. 그 다음에 지석이. 저기 그런데 말이야, 제비온에서 마무리 습격을 받았을 때 맹주님은 아련실에 있던 성배를 들고 있었지? 그래, 나도 아련실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음산한 느낌은 아니었잖아? 아니, 그건 틀림없이 아련실에 장식되어 있던 성배, 고대에 만들어졌다는 빛의 성배가 맞아. 빛의 성배라면 분명 천년 전에 마왕잘람이 어둠의 저주를 걸어서 대전쟁을 일으켰다는 바로 그? 역시 학급반장이구나. 맞아. 그리고 천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배엔 어둠의 저주가 걸려있는 게 아닐까? 전승에 따르면 어둠의 저주에 걸린 성배는 사람들의 다툼과 증오를 양식 삼아서 강력한 어둠의 힘을 낳는다 해. 제비온에 우리를 공격해온 마물들은 그 어둠의 힘에 의해서 강화되었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호미로는 마물인데도 어둠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어째서야? 아마도 호미로는 선천적으로 강력한 빛의 힘을 지닌 마물일 거야. 끼워 맞추기 쩐다. 달할왕과 같은 셈이지. 마물은 어둠의 힘에 쉽게 영향을 받지만 드물게 빛의 힘을 지닌 마물이 있어. 그런 애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 아하, 호미로는 대단한 녀석이었구나. 그런데 빛의 성배에 어둠의 저주를 건 사람이 정말 맹주님일까? 아마도 천년 전에 잘라만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힘에 매료되어 버린 걸까? 아니, 어쩌면 오르네제? 뭐 지피는 거라도 있어? 아니, 미안해.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빨리 제비온을 탈환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아, 호미론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르네제한테. 큰일이야. 맹주님을 줄곧 모셔왔지만 쌍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니. 게다가 훌륭한 인격자라고 의심없이 믿고 있었으니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참 없군. 오르네제. 그런데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르네제에게조차 감추었다니 대단해. 그런데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 확실히 그렇기는 해. 맹주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쭉 비밀로 해왔던 걸까? 그건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무슨 수로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야 할 수 있었던 걸까? 뭐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일단 어둠의 의복을 처리하고 제비온을 탈환해야겠지. 그러게?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쌍둥이인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르네코를 데려가겠습니다. 응? 스키, 실은 나 예언에서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실은 나도 그래. 혹시 그거 두 사람 잠깐 괜찮아? 아, 나 뭔데. 어둠의 의복을 해제할 단서가 될 만한 게 지금 떠올랐어. 어릴 적에 내 어머니가 알려줬던 전승이야. 고대의 대전쟁에서 마왕 잘람이 만들어낸 어둠의 의복을 쌍둥이 동생인 나지망이 빛의 방울을 이용해 없앴다. 그런 내용이야. 확실히 어둠과 대치되는 건 빛의 힘이에요. 그 빛의 방울의 힘만 있으면 어둠의 의복을 없앨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숙녀분은 옛날 이야기나 전승 같은 데서나 나오는 물건을 대체 무슨 수로 찾아내겠다는 거야? 훗, 단서라면 방금은 훗이 나왔는데? 훗, 단서라면 있을지 몰라. 자이와르의 낮은 왕이 남겼다는 빛의 유적이란 장소가 있거든. 빛의 방울과 관계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낮은 왕과 인연이 있을 깊은 장소야.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 자이와르에서 그런 장소가 있었다니. 지금으로선 단서는 그것뿐이야. 일단 가볼 가치는 있겠어. 좋아, 그럼 당장에 출발하자고. 제비온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꿈을 댈 시간이 없어. 갑시다. 잠깐만 기다려줘. 이런 때 해야 할 말은 아닌 게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예언이란 게 거스르거나 왜곡해도 괜찮은 걸까? 나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제비온왕은 쌍둥이였어. 고대의 예언대로 쌍둥이 왕이 나타난 거라고. 그 쌍둥이 왕을 거스르는 건 예언에 정해져 있는 세계의 운명에도 거스르는 일 아닐까? 지금 세계에 일어난 전쟁을 막고 싶어. 제비온 사람들도 구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건 예언을 거스르는 일이잖아? 고대의 예언을 거슬러도 괜찮을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은 정말 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일일까? 훗,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지. 이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비온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제비온 왕이 꿍꿍이도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지. 그래, 맞아.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는 알아.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래, 맞아. 좋았어. 슬슬 끌어올랐어. 나도 뭔가 속이 시원해진 기분이야. 훗, 둘 다 기운을 차린 모양이군. 그럼 서두르자고. 자유화로의 빛의 유적으로. 자유화로의 빛의 유적? 오케이. 아, 여긴 라오 향이냐고? 여기서 나갈 수가 없네? 먼저 나가고. 그러네. 지금 쌍둥이 왕을 물리치면 예언을 거스르는 일이긴 하니까. 그럼 마음을 가다듬고 다같이 빛의 유적으로 가볼까? 왕자님, 길 안내 부탁할게. 빛의 유적은 자이와루 주변에 펼쳐진 고르다 사막 중앙의 언덕에 있어. 그곳에 빛의 유적 입구가 숨겨져 있지. 아마도 로자스 산림지대와의 경계에서 남쪽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길일 거야. 로자스 산림지대? 숲과의 경계에서 사막 남쪽으로 가면 언덕이 나온다는 거지? 알았어. 여기서 루라를 써서 잠깐만 로자스 산림지대? 로자스 산림지대? 숲의 묘지? 여긴가? 일단 가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가보면 알겠죠 뭐. 로딩 왜 이렇게 길어? 이벤트 뜨나? 아, 아니네요? 맵을 보면 크레티아 마족의 숲.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숲의 묘지인가? 숲의 묘지인가? 한 번 더. 루나! 뭐냐? 어디지? 고르다 사막으로 가야 돼요? 여긴가? 아, 여긴가 보구나. 이쪽으로. 루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옛날 저기 RPG 게임 있잖아. 2D RPG 게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기 뭐야, 귀환속도 없고 막 그랬잖아. 오, 오케이. 어딘지 알겠다. 지금이 여긴데. 아, 루라를 한 번 더 써야겠네요. 저기 여기다. 아, 지금 65% 정도 진행했어요? 오케이. 이쪽으로. 아, 여기가 있구요? 여기가 언덕 꼭대기인데 선인장이 자라나 있을 뿐 유적 같은 건 아무데도 없잖아? 훗, 자이왈루 왕가에만 전해지는 비밀의 장소야. 쉽게 찾을 순 없어.